동물농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오늘이 바로 노인의 날입니다. 인생의 대선배이자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신 이 노인분들을 공경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날인데요. 사실 요즘 보면 연세가 좀 지긋하신 것 같은데도 굉장히 젊고 건강하게 사는 맞아요.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? 네. 얼마 전에 영국의 심리학자는 좀 더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수명 연장 방정식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 방정식에 따르면요. 창밖의 풍경을 수시로 내다보면은 수명이 2년 더 연장이 되고요.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이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면서 2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반면에 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생활 습관이 있거든요. 일단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면요. 아. 관절이 안 좋아지고 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아. 2년이 단축이 됩니다. 그리고 청소를 안 하고 집안을 어지럽히면요.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년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. 오래 살려면 청소를 해야 합니다. 네, 사람이나 동물이나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격이 장수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은데요. 그렇군요.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느긋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, 그래요. 아니, 정말 승현 씨는 진짜 느긋한 것 같아요. 저희는 막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느긋하게. 아, 왜요? 더 맛있게. 아니야. 진짜 오래 살 것 알겠습니다. 예. 괴롭네. 오늘 잠깐 알려드릴게요. 지구상에서 가장 난폭한 거북이라고 불리우고 있죠. 예, 공룡의 후예라는 악어 거북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나 포악한지 잠시 후 함께 하시죠. 네, 그리고 타고난 진주봉등을 갖고 있는 그레이하운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왕년에 그랑프리 대회 챔피언이었던 웰시의 2세들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. 오늘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요? 오래 살려, 오래 살려. 열려라! 동물농장! 경남 김해에 위치한 작은 동물원.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서 얼마 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데. 저희가 라쿤을 두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탈출을 했어요, 며칠 전에. 여기 있는 이 녀석과 똑같이 생긴 암컷 한 마리가 일주일 전 우리를 탈출해버렸다는 것. 근데 녀석 보통 라쿤과 생김새가 좀 다르다. 알비노 라쿤이에요. 흑색을 피부로 태어난 친구들인데. 회갈색 빛깔의 털과 눈가를 뒤덮은 검은 줄무늬를 지닌 일반 라쿤과는 다르게 알비노 라쿤은 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인해 온몸이 새하얗다. 50만 마리 중 한 마리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희귀종. 그만큼 이곳에서도 귀하게 자라왔는데 대체 한 마리는 어딜 가버린 건지. 놔. 평소 이 녀석과 사이도 좋았건만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만 남겨놓고 집을 나간 것이다. 전혀 나간 적도 없었고요. 탈출 시도하려는 모습도 못 봤었고 사람도 되게 잘 따랐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는 바람에 저도 지금 너무 걱정이 되네요. 그런데 녀석은 어떻게 탈출한 걸까? 유리문 안쪽에는 약간 전기가 흐르는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밟고 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집 뒤편 역시 넘어가기엔 만만찮은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. 라쿤이 탈출한 뒤 동물원 안에서 처참하게 죽은 토끼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. 마치 뜯어먹힌 듯 심하게 훼손된 사체. 토끼우리 곳곳에 끔찍한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. 그렇게 하룻밤새 총 5마리 토끼가 희생됐는데 처음에 고양이 짓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고양이 입으로는 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. 아직도 불안한 듯 경계심을 보이는 토끼들. 과연 어젯밤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. 유일한 단서는 토끼 살장 한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 한 대뿐. 서둘러 녹화된 화면을 확인해봤다. 모두가 잠든 깊은 밤. 아무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정막만이 흐르고 있던 바로 그때. 한쪽에서 모습을 보인 건 탈출한 알비노 라쿤 미키였다. 녀석은 망설임 하나 없이 순식간에 울타리를 넘어